촛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촛불에 가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4.19 혁명 때 온지요. 4.19 혁명 때 참가하셨다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사실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퇴진 촛불의 주축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데 비교적 20, 30대는 적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애국심이 더 높아서일까요?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집회에 나온 분들은 60대 중에서 소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60대는 보수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여론조사나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힘 쪽에 더 지지를 많이 하는 쪽이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60대의 구성 성분이 좀 바뀌는 중이다라는 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수구 꼴통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공포로 인해서 비합리적으로 극우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합리적 설득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공포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꼴통이라고 하죠. 꼴통 성향이 좀 있다. 그래서 수구 꼴통이라고 보통 막 부르고 그랬는데 이러한 세대가 거의 이제 물갈이가 좀 되는 중이다. 60, 70대는 다 그런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있으면 60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60대 딱 기다려. 60대.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생들 소위 70년대 학번들 네, 주역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주역들도 완전 수구 꼴통 아니에요. 그렇죠. 70년대생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노인이 되면 보수화되는 성향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제가 계속 책에서도 얘기했어요. 특히 소위 586이라고 하는 세대 그러니까 60년대생, 80년대 학번 세대, 또 그 시절을 살았던 세대.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투쟁을 아주 열심히 했고, 네.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잘 보수화가 안 돼요. 그래서 투표 때도 보면.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을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약간만 사회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극우 쪽에서, 빠져나옵니다. 약간 극우화 되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그나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소위 이제 60년대생들은 굉장히 강하고 70년대생들도 비교적 그런 쪽이에요. 비교적.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서 나이 세대가 되면 거의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의 노인 집단은 그 꼴통 보수들이라면 앞으로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서서히 바뀌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60대가 과거와는 좀 달리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뭐 수구 성향을 띈다든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나이가 되셔도 보수화되진 않을 거다. 쉽게 보수화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만 잘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설득이 먹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게 20, 30대들보다 옛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막 전기 아낄 때도 아유 나라에 뭐. 나라 망하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막 써야 되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어르신들은 그런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 20, 30대는 비교적 적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분석해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의 세대는 우리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있는 것과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는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을 추구하다가도 이런 어떤 국가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눈을 돌리거든요. 또 우리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를 기준으로 세계를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세대는 그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가족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놀이공동체도 없었죠. 어릴 때 동네 친구들도 없죠. 다 학원 다녔죠. 가족 관계도 옛날보다 못하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경쟁 관계고 뭐 왕따가 난무하고 치열한 입시 전쟁 이러면서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젊은 세대는. 그럼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데 또 생존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생존 불안이 있었어요. 우리 때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생존 불안을 우리를 통해서 겪었어요. 아, 같이. 같이.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렇지. 친구들도. 동네가 그냥. 어, 그리고 야, 나 이번에 잘려서 돈 없어. 그럼 친구들이 야, 일로 와, 술 사줄게. 또 가족들도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럼 똑같은 생존 불안이라도 그렇게 우리라는 집단, 네. 공동체가 있으면 견디기 훨씬 쉬워요. 콩한 쪽도 나눠먹는다 하면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존 불안도 심각한데 그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요. 네. 뭐 친구도 없어요. 잘렸다 그러면 에이 루저 이러지. 동정해주고 술 사준 사람도 없고. 네. 안 놀아. 잘린 애랑 안 놀게 되죠. 그냥. 그리고 가족들도 맨날 구박하지. 직장 네. 취직도 못하냐 이러지. 그 다음에 뭐 친구도 하나도 없지.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걸 네. 감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의 수준이 오히려 저는 지금이 높다고 봐요.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지만. 네.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 감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집단이 감당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자주 하는 비유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옛날에는 줄다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생존 불안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지만 우리 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팀원들끼리 잘 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덜 외롭고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견딜만 했고. 근데 지금은 구슬치기 잡아는 중이에요. 다 흩어져서 혼자서 1대1로.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세상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되면은 힘도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쵸? 내 개인의 어떤 한계가 아니고.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있어서 큰 규모야 제법. 그치. 그러면 어, 우리 데모에서 바꾸자라든가 네. 투표에서 바꾸자라든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없죠.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무력감 때문에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야가 좁아져요. 옛날에 계속 우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남 일도 내 일. 그리고 이 일, 저 일 다 합치면 이거는 결국 사회 문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젊은이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보니까 시야가 딱 자기한테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 터지면 그건 내 일 아니지. 남 일이에요, 남 일.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 문제. 오. 개인이 노력을 안 한 문제. 다 개인화시켜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세상을 보는 게 완전히 박혀있는 세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없어요. 이 세대는 한 번도. 나이든 자기가? 자기 세대가. 아, 자기 세대가요. 어, 네. 개인은 뭐 물론이고 자기 집단적으로 세대가. 네. 근데 반쪽 승리라도 한 경험이 없어요. 진짜 없네요. 최근에. 옛날 세대는 있단 말이에요. 4.19 세대. 4.19 혁명이 성공하는 걸 봤다든가. 5월에 그치. 광주에서 싸우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5월에 민주화 운동을 목도했다든가 그래서 뭐 유월항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든가 촛불항쟁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그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뭐 힘을 합쳐서 뭘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어지간해서는 촛불 같은 데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요, 그러면? 조직화해야죠. 그러니까 아, 직접. 개별이 아니라, 모아서. 아, 개별이 아니라, 우리라는 느낌을 주게 네. 묶어버려요, 청년들은.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네. 개별로 해결하잖아요, 지금 다. 뭐, 알바 천국이니 뭐 이런 네. 걸 통해서.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청이 모이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기본소득, 기본 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안하면 청년들이 저거가 맞는 것 같은데, 기본 직업, 기본 소득이.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알바 그만 뛰고 가서 저 일단 정치 활동 좀 하고 저거 바꾸기 위해서 관심 가지. 그리고 너랑 나랑 지금 처지가 같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각자 동생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 보니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등록금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니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일치하죠. 목적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네. 등록금 투쟁하면 무조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취감이 딱 들고 그게 무슨 과학적인 단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선배들이? 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네. 경제 투쟁이죠. 네. 가장 체감이 빨리 되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 등록금 다 올린다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학생회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것도 어려우겠죠. 네. 그래서 등록금 같은 거 내리는 거 하지 말고 무상교육 주장, 무상교육 주장하세요 그냥. 칠레인가 그 어딘가 그 남미에 그 해서 땄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정당을 만들면 네. 대학생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야. 네. 무상교육당. 네. 그 저기 기본소득당. 아, 이 정도만 네. 해볼만 하 이거 해봐야겠다. 기본직업, 기본소득 다 넣고. 그러니까 아 기본소득당이 있구나. 아, 연대하면 되죠. 괜찮은데요 그거. 네. 아 그렇게 해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야지 이제. 그게 짜잘하게 지금 바꿀 지금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아까 실제로 이제 등록금 만약에 20만 원이 오른다? 근데 60만 원 버는 알바가 더 중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 각 개인이 네.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촛불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알바 뛰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세대가 크게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그렇죠.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누가. 아, 조직국장 윤석열 아니냐. 다 모이게 한다. 아, 국민들을 조직해주고 네. 있다? 아, 굉장히 실력 있는 조직국장이에요. 네. 아, 네요. 단련 아닌데. 조직, 뭉친. 뭉친임으로. 네, 뭉친임으로. 네, 일단은 근데 당분간은 2030이 촛불에 확 결합할 것 같진 않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제안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통해서 젊은 층을 흔들기 전까지는. 아, 그러면. 진짜 출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4, 5, 60대가 퇴진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후보가 나오고 정책을 던지면 그때 20, 30대가 딱 동력으로 가면. 아니, 4, 5, 60대가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반 윤석열 항쟁의 목표를 제시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알려나가면 젊은 층들도 야 지금 어차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저기 그래. 나가서 해결하자 저거 네. 저게 할 길인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알겠습니다.